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뒷다리로 서 있는 물고기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물고기가 슬로버링 캐피시라는 애거든요. 페루에 사는 맥인데 1.5m까지 자라는 대형 맥인데 얘가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뒷다리로 서 있어요. 보면은 뒷다리가 굉장히 맥이 치고 튼튼하게 돼 있는데 얘네가 원래 물살이 굉장히 센 데 살거든요. 근데 물살이 세면 에너지 소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살이 세면은 바닥에 저 뒷다리로 딱 서 있는 다음에 이 앞에 있는 6개의 넓은 수염 있죠. 물살이 센 것도 센 거지만 원래 물이 굉장히 흐린 데 살기 때문에 먹이가 잘 안 보여서 저 6개의 긴 그 수염을 몇 개 세운 다음에 거기에 먹이가 걸리거나 아니면 감지되면은 떠내려온 먹이를 감지한 순간 갑자기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에 보면은 지느러미가 굉장히 걸레짝처럼 돼 있잖아요. 무슨 털실처럼 돼 있는데 어릴 때만 있거든요. 저게 물살을 딱 받으면 지렁이처럼 막 날려요. 그럼 이제 물고기들이 저거를 막 톡톡 건들거든요. 그럼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먹이를 사냥을 해요. 저게 미끼인 줄 알고 이렇게 보면 뒤에 조그만 물고기도 있잖아요. 저런 애들이 톡톡 건들면은 건드는 게 느껴지자마자 뒤돌아서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런 물고기요. 굉장히 재밌는 습성을 가진 물고기인데 제가 호주표 영상 찍다가 가끔씩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찍었어요. 슬로버링 캐피시라고 하는 페루에 사는 맥이고 1.5m까지 자라며 뒤다리로 서있고 저 수염으로 먹을 감지하거나 저 꼬리에 있는 저 미끼로 쓰는 저 지렁이 같은 지느러미로 먹이를 감지해서 사냥하는 물고기예요. 얼굴도 되게 말처럼 생겼죠. 여튼 그렇고요. 오늘 영상은 그냥 가볍게 이 슬로버링 캐피시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 이제 물고기나 행동 같은 거 보이면 또 소개해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호주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